남들보다 존재감이 옅은 학생 시라이 씨. 시라이 씨가 자신의 존재감이 옅다는 걸 눈치챈 것은 중학교 졸업앨범이 나왔을 때입니다. 분명 단체 사진에 같이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힌 줄 알고 졸업앨범에 합성을 해버리는 진짜 준대 너무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 아니 이 정도면 일부러 아니냐? 그 이후 고등학교에 들어간 시라이 씨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만한 청춘을 즐기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는 수준인 시라이 씨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죠. 空気のような 僕は 존재를 周りに 認知させるのが 人より難しい。そうそう。 오프닝 토크가 아마 시라이 씨 키테르. 애들은 시라이 씨를 보자 거의 뭐 환상의 동물을 찾았다는 것 마냥 해자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시라이 씨도 이러한 반응에 어느새 적응을 해버렸죠. 자신을 완전히 그냥 엑스트라 1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라이 씨를 단번에 찾아내는 한 학생이 있었으니 오하요 시라이 씨군. 어? 쿠보산だけは 僕を 見つける. 어찌된 것인지 같은 반에 쿠보만이 시라이 씨를 찾아냈죠. 쿠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완전히 개싸빈싸인데요. 시라이 씨는 자신과 어울리지도 않는 어여쁜 쿠보양이 왜 이렇게 자신한테 말을 거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상 시라이 씨에게 말을 걸어 장난을 걸어오던 쿠보는 오늘도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시라이 씨군って사 どのくらいみんなに気づかれないのかな? 시라이 씨의 존재감이 없으니 수업 중에 일어나도 눈치를 못 채는 거 아니냐면서 실험을 해보자는 쿠보. 시라이 씨는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하지만 쿠보는 핏살길을 갈겨버립니다. 응? 야, 근데 이거 레알 괴롭히는 거 아니냐? 더글로리 시즌 3. 그렇게 시작된 실험, 의자에 정자도 해보고 엉덩이를 떼고 앉아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의자 위에 일어나기까지 하는데요. 비록 선생님은 눈치채긴 했지만 반 친구들은 시라이 씨가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안 보는 거지, 그지? 수업이 끝나고 재밌었다면서 깔깔대는 우리의 쿠보양. 쿠보는 오늘 수업의 주인공이 시라이 씨였다면서 미소를 띄우는데요. 시라이 씨는 그렇다면 그걸 꾸민 쿠보는 자신의 적이라면서 살짝 화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그저 이거 좀 화날만 하지? 그 말에 쿠보는 시라이시군의 적이じゃなくて 시라이시군의 히로인. 알아. 行ってみて. 거의 뭐 밀당의 고수. 매번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도 은근히 시라이씨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쿠보. 시라이씨도 그런 쿠보가 싫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게 존재감이 없는 자신을 상대해주는 유일한 친구니까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슬프다. 시간이 흘러 방과후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하는 쿠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라이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친구들은 오늘 시라이씨를 두 번이나 봤다면서 뭔가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네, 다행히도 시라이씨는 존재감 없는 음침한 친구라는 느낌보단 약간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찾기 힘든 만큼 시라이 씨를 발견한다면 행운이 찾아온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오늘도 쿠보와 시라이 씨가 아침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怒ってる? 어째서인지 쿠보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시라이 씨는 짐작 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에는 칼슘이라면서 갑자기 우유를 건네줍니다. 저 우유에다가 그냥 눈치를 밥 말아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쿠보는 아침에 일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시라이 씨는 당연히 자기한테 한 인사가 아닌 줄 알고 개 쌩을 까고 가버린 것이었는데요. 쿠보는 아까 무시한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라이 씨 위에 앉아도 들키지 않을까 하는 실험이었죠. 아니 설마 이거 시라이 씨 위에 앉겠다는 건가요? そのまさかです. 야, 근데 얘들아 진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긴 한데 너네 공부는 안 하니?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 쿠보는 시라이 씨 위에 앉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완전히 그냥 팍스가 따로 없는데요. 시라이 씨의 반응이 재밌는지 좀 더 밀착하기 시작하는 쿠보. 여자의 내성이 없는 시라이 씨는 그대로 사고가 완전히 끊기게 되죠. 이 와중에 시라이 씨는 쿠보의 기분이 왜 안 좋은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도 쿠보의 장난으로 인해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날 4교시에는 체육 수업이 있었죠. 시라이 씨는 체력이 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비틀비틀 걸어 하며 교실로 가던 도중 쿠보를 마주치게 되죠. 야, 이마 아세스고크테. 시라이 씨는 땀 냄새가 날까봐 문워크를 시전해버립니다. 그 반응을 보는 쿠보는 또다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気にならないけどな. 이번엔 너 팍스 짓을 해버리는데요. 이런 쿠보의 저돌적인 행동은 시라이 씨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어버렸죠. 당황하는 시라이 씨를 보고 쿠보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물티슈를 가져와 시라이 씨를 놀래켜줍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물티슈이니 이걸로 땀을 닦으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물티슈를 건네받고 땀을 닦는 시라이 씨를 빤히 쳐다보는 쿠보양. 시라이 씨가 뻘쭘해하자 쿠보는 또 입을 엽니다. 私と一緒の匂いだなって思って. 너 おそろいだね.
그 너네 언제 사귀냐? 시라이 씨는 쿠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 타이밍에 쿠보의 친구들이 쿠보를 부르게 되고 이 둘의 간질간질한 감정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요. 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이 말이야.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냐? 다 너네 잘되라고 하는 말. 시간은 더 흘러 학교를 쉬는 주말. 날씨도 좋겠다. 바람도 선선하겠다. 공원 근처를 산책하던 쿠보는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던 시라이 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보아하니 시라이 씨는 게임을 사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보였죠. 주말에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을 한 시라이 씨가 신선했는지 쿠보는 사진을 찍어보자고 말하는데요. 시라이 씨가 평소에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핸드폰 카메라 얼굴 인식도 안 먹힐까 실험을 해보자고 말하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령도 아니고 카메라에 인식이 안 되는 게 말이 돼. 네 인식이 안 되어버립니다. 거의 뭐 유령 수준인데요. 저기 어떻게 지평 좌표계를 고정을 하셨죠? 쿠보는 좀 더 가까이 와서 붙으면 인식이 될 거라면서 몸을 밀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몸을 찰싹 붙이자 와타시노 가치? 야 둘이 알콩달콩 셀카도 조져버리고 쿠보는 사진을 공유해주겠다면서 카톡까지 알아내버립니다. 완전히 고단수가 따로 없는데요. 이 둘은 다음에 어딘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가슴 설레는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게 되죠. 楽しみだな. 야 진짜 참 좋을 때인데요. 야 저도 참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냥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라이씨가 말한 청춘을 즐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조직에 공략되는 쿠보와 시라이씨의 러브스토리.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쿠보양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아입니다. 쿠보양은 나를 내버려주지 않아는 23년 1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존재가 없는 시라이시에게 미소녀 쿠보가 계속 장난을 치며 일어나는 알콩달콩 개쌈 염장지르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게 귀여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시라이시와 능글맞게 시라이시에게 대시하는 쿠보의 케미가 너무나 귀여웠던 작품입니다. 특히 쿠보의 목소리가 너무나 찰떡으로 완전히 커요운데요. 그도 그럴게 쿠보의 목소리는 오노데라와 세노데모 손난자 다음에 아이고 제가 부르니까 군가 같네요. 아무튼 저 노래를 불러 유명한 하나자 하나 선거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유의 몽글몽글하고 완전히 당분 치사랑의 목소리 덕분에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봤네요. 최근에 더글로리를 재밌게 봐서 그런지 쿠보가 시라이식에 장난을 치는 걸 보고 그냥 장난으로는 안 보이는 과몰입을 조져버렸는데 멋지다 쿠보야 호 브라보. 그냥 둘이 꽁냥대는 걸 봐도 너무 흐뭇한 작품이니까요. 벚꽃 필 계절이 다가오는 지금 더 외로워지고 싶다 하시는 솔로분들, 달달한 러브코미디물을 좋아하는 양생인 분들께 쿠보양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아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